허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없이 시원한 공기, 상쾌한 공기 많이 맡으셨는지요. 566일 만이죠. 2020년 10월 마스크 의무 조치가 도입된 후 566일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 대부분이었는데요. 아직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더 익숙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지 말지 이제는 개인의 자유가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팬데믹 종식의 뜻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실외에서 마스크는 벗더라도 방역의 경각심마저 너무 많이 벗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 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아,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아,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6월 말이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자동차 계약 시 대기 없이 바로 픽업. 6월을 넘기더라도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 보장 또는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자동차 전시장으로.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소속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읽기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로 지방선거가 꼭 30일 앞이네요. 어느새. 네. 어느새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우리 북부권 시군에서도 일부 시장 군수 또 광역의원 공천이 속속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안동의 이제 권기창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았고요. 오늘 뉴스가 나왔네요. 예천에는 김학동 후보, 봉화에는 네네. 박현국 후보, 울진의 손병복 후보 이렇게 공천을 받았고 또 나머지 지역도 일부 예비 후보 컷오프 이후에 공천을 위한 경선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공천을 두고 잡음이 많습니다. 특히 영주 같은 경우는 3선에 도전하는 장욱현 시장이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다시 경선 참여 기회를 얻기도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 경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곳도 있더라고요. 네. 후보자들이 경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지역들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이들 지역을 보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는 선거가 과연 축제가 맞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후보자들이 다른 후보자, 뭐 주로 이제 현직 군수인데요. 당연히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후보에 경선을 안 하겠다고 나선 곳이 이제 청성이랑 의성입니다. 네, 청성과 의성. 예, 청성 먼저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입니다. 국민의힘 청성군수 후보 경선이 어제랑 오늘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또 이것도 이제 사퇴한 후보를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실시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윤경희 군수, 지금은 물론 예비후보 신분인데 그 예비후보의 동생이 다른 예비후보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또 경찰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아, 청송이 좀 시끌시끌하군요. 네네. 지금 윤경희 예비후보 가 아니라 윤경희 예비 후보의 동생이요. 네, 친동생. 그, 예, 친동생이 다른 예비 후보들을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로 고소했다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청성군수 경선은 이제 윤종도 전혜진 예비후보와 윤경희 예비후보 그리고 그 윤종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단일화한 이경기 전 예비후보 등 4명이 이제 경쟁을 벌였는데요. 네. 이 나머지 3명 그러니까 윤경희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윤 예비후보의 즉각 사퇴와 경선 배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 예비후보가 군수 시절에 친동생에게 강급 공사를 몰아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반발한 이제 윤 예비후보의 동생 윤 씨가 이들을 고발을 했는데요. 예. 그 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의계약으로 강급 공사를 따낸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고소를 했고 경찰은 이제 경선 이후에 관련자들을 이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이 고소 내용이 그러니까 윤경희 군수가 군수 시절에 친동생에게 관급공사를 몰아주었다. 이런 네네. 주장을 했군요. 나머지 3명 후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수의 계약한 사실이 없다. 네. 이렇게 예, 동생이 그래서 직접 경찰에 고소를 한 상태.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받기는 받았나 보네요. 동생이. 뭐 거기까지는. 아, 거기까지는 네. 예, 주장 네. 못하셨고. 일단은. 네네. 예,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는 거고요 동생은. 법적으로 하자가 예. 없었다. 예. 자 이렇게 보면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직 군수. 물론 예비 후보 신분이지만요. 이렇게 네네. 가족을 매개로 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했다 이렇게 비춰지는데. 자 일단은 청성은 그렇고 의성에서는 네. 그 상대 후보 여기도 이제 현직 군수가 나왔죠. 그렇죠. 예, 상대 네네. 후보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김주수 현 군수를 경선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 의성 군수의 후보 그 경선을 신청한 국민의힘의 최유철, 김진욱, 이영훈 예비후보 3명이 지난달 말에 이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정 경선을 촉구하면서 3선에 도전하는 김주수 군수의 공천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네. 내용은 김주수 군수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이니까 공천에 배제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소가 된 상태. 그렇죠? 네. 재판 중이니까 공천 배제해달라. 근데 지금, 이 국민의힘 당규를 보면은 가능한 거죠. 지금 경선 그렇죠. 참여가 그렇죠. 네네. 예,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네네. 예. 자 이렇게 출마를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뭐 공당 특정 정당을 향해서 공천 배제를 요구했다. 아 그것도 서울까지 올라가서 했다. 아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 이건 뭐 유권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선 뇌물 혐의 수수 혐의를 받는 김주수 군수의 3선 도전이 이 부분은 뭐 짚어볼 필요는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뭐 지금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네. 나머지 예비 후보 3명의 행동은 좀 비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서울 중앙당사에서 해야 할 기자에게는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앞서 뭐 청성군수 예비 후보자들처럼 또 경북도당 대구에 있는 경북도당을 찾아가서 할 일도 아닙니다.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인 승부를 보거나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거를 그냥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정당의 당사를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현직 군수잖아요. 그분들이 예. 자신들보다 월등히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흠결이 있으니까 공천에서 배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지역민이 아닌 당을 보고 선거에 임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또 특정 정당 공천만 받았으면 지금까지 무난하게 당선되어 온 선례가 지역에서 있었잖아요. 결국은 정당 공천 경선이 이거는 예선이 돼야 되는데 예. 이걸 본선으로 후보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현실이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가 하면 공천 탈락에 불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김영만 군수, 군의 군수가 있습니다. 네네. 아, 뭐 우리 지역에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통화 신고한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 김영만 군수도 국민의힘 공천에 크게 반발했던 분 중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난달 30일에 그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경선 관련 설명회가 있었는데 네. 설명회에서는 이제 5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일부 지역 군의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 여론조사랑 당원 투표를 반영한 경선을 진행하겠다. 이걸 설명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날 김영만 군수는 불참을 했고 또 당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경선 신청서나 합의서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뭐
경선을 포기하겠다 이런 건데 불과 지난달 23일까지만 해도 이날 이제 컷오프로 발표가 나던 게 김영만 군수랑 포항의 이광덕 시장, 영주의 장옥현 시장 세 명이 이제 컷오프를 발표가 했는데 예예 이때도 반발을 좀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 이들의 반발로 새로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김영만 군수가 경선을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양승진 기자가 전해줬던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군위의 김영만, 또 포항의 이강덕, 영주의 장욱현 후보 이렇게 세 명이 컷오프 됐었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세 시장이 현직 시장이 컷오프 됐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 반발해서 다시 경선의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영만 군수가 기회가 왔는데 이걸 또 걷어찼다. 네네. 이거는 뭐 경선에서 내가 분명히 안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컷오프에 반발해서 경선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다시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또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게 결국은 공천은 안 줄 것 같으니까 경선에 참여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서 보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영만 군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의성이나 청송의 예비 군수 그 예비 후보들처럼 여론조사를 1위하는 뭐 현재 군수하고 경선하면 떨어질 게 뻔하니 그 사람들 이제 경선 배제시켜달라고 생떼 쓰는 것과 다르게 본인 개인기로 도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이제 공천 달라고 요구했고 컷오프 되니까 지지자들 끌고 도당까지 찾아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공천에 자신이 없어서니까 무소속으로 선회하겠다는 건 애시당초 그냥 경선에 불복하고 본인은 출마를 하겠다. 군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다 돌려보잖아요. 이 캠프에서. 그렇죠. 이게 뭐 잘 안 나오나 보네요. 김영만 후보가.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저는. 뭐 공천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 여론조사 50, 당심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당원 투표에서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뭐 이거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뭐. 아 예. 자 그런가 하면 문경으로 좀 가볼까요? 어제도 사실 이 뉴스를 했습니다만 문경의 그 컷오프된 후보들 세 명이 힘을 합쳤습니다. 아예 단일화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경선에 참여 기회조차 얻지 못했잖아요. 세 분 다 컷오프가 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뜻을 모아오겠다 이런 건데 결국은 근데 이것도 웃긴 거는 선거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들도 지금까지는 뭐 국민의힘 특정 정당의 공천만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분들인데 이제 와서는 그 결정에게 컷오프에 대한 결정을 수용을 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 어떻게 보면 본 선거 이전부터 불복을 전제로 한 선거운동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세 명의 예비 후보가 이제 합쳐서 최홍호, 강수돈, 이응천 후보 이 예비 후보가 이제 한 명의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거군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해 볼게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밀실 공천, 사천 공천 이 논란들. 자 이번 선거에도 역시나 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전해주신 시장 군수들 외에도 도의원 지역구들도 많잖아요. 네네. 특히 우리 지역 안동 예천에서 이런 말들이 좀 들려오고 있네요. 그 안동은 1선거구, 도의원을 뽑는 안동 제1선거구, 그리고 예천은 제2선거구, 이 두 개 선거구가 말썽인데요.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천 신청을 한 예비 후보 두 명을 탈락을 시키고,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 이제 뭐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예천에서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것처럼 해외 연수 추태 사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이영식 전 예천군 의장이 도의원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도 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안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영동 의원이 이제는 김강림 전 의원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예천에 이제 그 이영식 전 의장을 단수 추천을 배경을 했는 그걸 두고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 부분도 이제 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뭐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와서 그렇죠. 최대한 지금 우리 양승진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군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최대한 네.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안동 1선거구 예천 2선거구 지금 뭐 밀실공천 사천 논란 일고 있다는 얘기 전해주셨고 근데 지금 전해주신 시장 군수들 또 도의원들 전부 다 국민의힘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 움직임도 좀 보고 싶은데 어떤 움직임 없습니까? 이게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역에서 국민의힘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 때문에 민주당의 움직임이 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 자체는 주민을 위한 정책 대결이나 혹은 그 선출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 인물 대결이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결국은 소속 정당 대결로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방송 내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선거철이라서 기계적 중립을 위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는 꼭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 예. 네네. 그 쓴소리 듣기 전에 아, 민주당 움직임이 생각해보니까 하나 있네요. 어제 그 도지사. 도지사 그렇죠. 아 도지사 그 임미애 네. 전 의원이죠. 네. 도의원이 전을 받았죠. 전략공천 도지사 네네. 출마해서 일단은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현직 이철우 지사와 민주당의 임미애 도의원 후보가 그래. 이제 대결 도지사 대결을 펼치게 됐고 자 민주당에 대해 쓴 소리 어떤 쓴 소리를 준비하셨나요? 이게 지금 23개 시군 중에서 단체장 후보로 민주당 소속이 나온 것이 뭐 구미, 포항, 상주, 영양 막 한 네 곳, 네다섯 곳밖에 안 돼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네. 도지사 후보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없었다가 전략공천을 이제 중앙당에서 했고. 그런데 보면 그 북부권의 도의원 선거구 한 곳은 불과 지난 3월까지 이재명 후보 선거 운동하시던 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민주당 비례대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물론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직전 비례대표가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지역구 도의원에 출마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민주당에서 인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껏 보수 텃밭이니까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런 건 공당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 지난 대선 때 제가 대선을 앞두고 몇 번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당시 후보가 지역을 수차례 찾았고 다양한 공약도 제시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후보를 안 낸다. 이거는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그렇게밖에 예.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 결국은 지역이 보수 텃밭이나 보수 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그러니까 결국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데에는 예. 민주당의 잘못이나 실책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민주당 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인 네네. 이름을 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데 그냥 네네. 있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는 그 이름 다 밝히셔도 됩니다. 근데 뭐 네, 선거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뭐 해석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인적인 뭐 감정 뭐 이런 게 들어갈 때는 뭐 안 밝히셔도 되고요. 네. 객관적인 사실은 다음 시간부터는 자유롭게 밝히셔도 된다는 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소식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정말 준비 없이 와서 고생도 좀 했죠. 지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저급증 나는 도시 생활 습관을 벗어던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자연과 환경이 살아있는 영천시로 자랐다 싶어요. 전원 생활의 꿈, 귀농귀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아, 이거 마스크 끊어졌네. 모르는 사이지만 이거 쓰실래요?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문화는 다르지만 고맙습니다. 서로 도움 주고 돈 찔러러 왔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나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26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무소속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황병직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황병지 후보님은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낯이 많이 익은 후보시긴 하지만요. 그래도 네, 우선 본인 소개를 좀 정리해서 좀 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안동 MBC 라디오 오늘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영주시장에 출마하게 된 무소속 예비 후보 황병직입니다. 저는 16년 전 영주 시의원으로 출발해서 시의원 두 번, 도의원 두 번, 이렇게 16년을 연속으로 지방 의정 활동을 하고 얼마 전 영주시장 출마를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지난 시도의원 4번을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습니다. 보수색채가 짙은 경북에서 무소속 4번 연속 당선 사례는 아마 없는 걸로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 도의원 재직 시에는 상임위원장인 문환경위원장에 당선돼서 최근까지 역임했습니다. 경북 도의회에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부분인 도의회에서 국민의힘 상대방과 저 둘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뽑았는데 예. 당시 모두들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예. 제 자랑 같습니다만 영주 시민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한 사랑을 주신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전 늘 영주 시민분들의 가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황병직입니다. 네. 자, 영주에서 시의원 두 번, 도의원 두 번, 그것도 네 번 모두 무소속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신 것. 아, 그 위원장 뽑을 때 대부분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신데 어떻게 무소속? 네, 한 분의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죠. 어떻게 무소속 황 의원님을 뽑았을까요? 이것도 정말 이채롭네요. 예. 네. 해답은 뭐 우리 유권자들이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자, 영주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이유 좀 여쭤볼게요. 예, 작년 9월이었죠. 우리 영주에 본사를 둔 SK 머트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SK 머트리얼즈가 상주시에 8,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느닷없이 불거졌습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실리콘 응급제라는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는 겁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SK 머트리얼즈의 본사가 영주이고 영주 공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주를 놔두고 상주에 투자한다는 게 네. 영주시로 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더구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실리콘 응급제 소재는 향후 자동차 시장 판도를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주로 봐서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예. 이 100년 먹거리를 영주에서 생산하지 않고 굳이 멀리 있는 상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경북 도청에서
철야 농성도 했습니다만 예.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저희 능력 부족이 원인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도의원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지방의 예. 기업 활동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고 본다면 SK머트리얼즈 상주투자 사태 같은 불상사가 다시 발생할 텐데 네. 그때도 작년 9월처럼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영주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영주를 지키고 싶습니다. 네. 또 영주를 지키기 위해 시장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SK 머티리얼즈 본사 영주인데 왜 멀리 상주로 갔을까? 혹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영주시에서는? 저는 첫 번째가 우리 영주시에서 소극적인 그 대응이라고 봅니다. 아, 소극적이었다. 유치에. 예, SK 머티리얼즈에서 영주시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 예. 지주와의 이 대화가 이 가격이 부지 매입 가격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었거든요. 아,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었는데 이때 우리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주를 설득을 하고 예. 또 거기에 따른 차액을 저희들 영주시에서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면 아, 예, 예. 네, 상주시로 갈 수가 없었죠. 그쪽이 이제 개인 땅이군요. 그래서 네네. 영주에서 중간에서 그 차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이게 100년 사업인데 100년 먹거리인데 반드시 유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그래서 뭐 다른 후보자분들도 다 저거 다 나왔지만 저는 열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열정. 예. 예, 저는 평상시에 이런 자신 있다. 즉 능력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 자체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바로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열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능력이 있다 없다로 기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의원 8년, 도의원 8년 동안 수많은 민원을 해결했고 수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6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기사도 있고 저희 예산 확보 능력은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 가장 큰 장점은 하고자 하는 힘, 저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만의 장점, 열정이라는 거. 근데 어떻게 한 해에 600건의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죠? 이게 가능한가요? 하루에 예, 저는 뭐 지역 주민분들이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예. 그 지역 주민분들이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들은 예. 거의 대부분이 영주시에서는 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저에게 아. 그 부탁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열정을 자신해 주셨고. 자, 이번에 영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이십니다. 네. 아마 그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당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훨씬 수월한 길을 걸을 텐데 왜 이렇게 무소속에 남아 있는지 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뭐 이렇게 안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영주는 다른 경북 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에서부터 시장, 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 우리는 특정 정당 후보를 밀어줬습니다. 예. 근데 결과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경북이. 영주를 떠나 전국에서 가장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경북을 또 왜 낙후됐습니까? 정당이 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에 기대어서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는 시의원 두 번, 도의원 두 번 모두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보수 지역에서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영주 시민들도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게 제 선거 결과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시장 선거도 지켜봐 주십시오. 영주의 현실과 16년간 저희 걸어온 길을 대비해 보시면 인물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정당이 아니라 인물이다. 이번 시장 선거에서 제가 또 한 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예. 정당의 기대에서는 지역 발전 이끌어낼 수 없다. 정당이 아니라 네. 인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현재 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현재 우리 영주시의 문제점은 많습니다. 뭐 인구 감소, 또 청렴도 하위, 예산 수준이 10개 시에서 꼴찌 이런 지표들을 열거하자면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영주 시민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영주가 그렇지 뭐 나아질 수 있겠어? 이런 자괴감이 당연한 듯 영주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가 그동안 너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영주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리더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영주에는 좋은 기업들이 있고 KTX 개통으로 경북 지자체 중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어 발전 기반은 닦여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시장이 되어 영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예. 자, 무소속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 만나고 있는데요. 뭐 한 50개 정도 공약을 발표하셨네요. 보니까. 예. 네. 그중에서 다는 소개 못하시고 가장 중요한 네. 공약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이 50개 공약은 8개 분야에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공약은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1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분들의 소리를 담고 또 지역 우리 영주시의 발전 비전을 담았습니다. 예. 저는 그 공약 50개 중에서 먼저 영주시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기업도시 규제자유특구 조성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정. 예. 이 기업도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작년 9월 SK머티리얼즈 상주 투자 사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제가 관련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도출해낸 핵심 공약인데요. 예. 며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살리기 프로젝트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마다 특구를 지정해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따라서 저는 제 공약인 기업도시 지정을 승화시켜 인수위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의 영주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업도시 규제자유특구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고 네네. 향후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뭐 저희 시정 철학은 50개 공약에 나타나 있고 이를 차근차근 펼쳐나가겠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저는 시장이 된다면 먼저 천여 명의 영주시청 공무원을 제 파트너로 여기고 이들 공무원과 함께 영주시를 변혁시키고자 합니다. 네. 영주시청 최일선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시장이 책임자이지만 일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합니다. 네. 따라서 능력 유지의 인사 등으로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영주시청 분위기를 만들어 영주 발전 비전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존경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저는 작년 SK머티리얼즈 상주 투자 사태 때 이를 막지 못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으로 출마하게 돼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저의 불출마로 영주가 발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 전 포항에 있는 포스코는 지역이 똘똘 뭉쳐 본사 서울 이전을 막아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SK머티리얼즈 상주 투자 사태 같은 불상사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시엔 저 혼자였고 도의원 신분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 영주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우리 영주 시민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예, 지금까지 무소속 황경직 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아, 오늘은 굉장히 최근에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인데요. 네.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BTS 다루시겠다고요? 오늘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있는 그대로. 네, 네. 예, BTS 어떤 얘기 해볼까요? BTS가 군대를 가야 되냐, 말해. 아. 군대를 반드시 가야 되냐, 안 가도 되냐.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병역법에 있는 특례 제도를 이제 BTS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특례 범위에 들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 따르면 BTS는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이제, 네, 논란이 많은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저는 BTS 아미도 아니고 팬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BTS 현상에 대해서, 예, 이건 좀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자, 이 BTS 병역 문제, 참 언젠가부터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제 곧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름은 잘, 네, 지금,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올해 이제 결론이, 네, 나야지, 네, 이제 그게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네, 이제 병역을 이행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이제, 예, 판정이 나게 되는 거죠. 조만간에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BTS 병역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팽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국민 감정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양쪽 논리가 다 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찬성하는, 네, 쪽에서는 솔직히 BTS만큼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국위선양한, 네, 사람이 어딨냐,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네. 그런 논리예요. 네. 당연히, 네, 네, 특례 받아야 된다는 거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이 관련법, 병역법에는 이게 지금 예외가 안 되는 거죠. 특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거죠, 법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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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얘기 이어가기 전에요. 그냥 이건 뭐 자유로운 거니까 개인, 네, 의견을 좀 밝히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병역 특례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예. 네. 네. 왜냐하면 그 찬성하는 그 논리 그대로. 우리, 네, 이, 네, BTS만큼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이 어딨냐. 저는 이런, 네, 생각인데, 우리,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결론적으로. 저는, 네, 우리나라를 빛냈을 뿐만 아니라, 네, BTS는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예요.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계에 BTS 팬들이, 네, BTS가 사라지면 그 많은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아, BTS는 병역 의무에서 면제돼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어떻게 똑같네요, 일단은 생각이.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히 그 근거를 좀 우리 교수님이, 네,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찬성하시는지. 저희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병역 이 특례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네. 그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요건이 병역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험을 돌아보면 모 후보는 그 아들의 병역 문제 때문에 결국은 두 번에 도전해서, 다 실패를 한, 예, 그런 이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국민들에게 이 병역 문제는 정말, 예, 뜨거운 문제인데, 문제는, 예, 이 병역의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서 있지만,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제 주변에서는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나 왜 이렇게 고위층에 많죠?
그렇죠. 예. 네, 배운 사람, 예. 가진 사람. 사람. 예. 이게 지금 너무 많아. 제가 뭐 농담 삼아 했는데 전에 한번 우리 교수님께 모였는데 예. 현역 병사로 갔다 온 사람은 저 한 거예요. 어, 그래요? 어, 예, 교수님들도요? 뭐, 아, 뭐, 예, ROTC 장교로 갔다 오신 분이 오. 한두 분 있었고, 예. 나머지는 이래서 빠지고, 나머지는 저래서 빠지고, 한 사람은 오. 뭐 예전에 그 방위제도 6개월짜리, 예, 예. 그거 했다 그러고. 아, 그래서 제가 어이가 그래요? 없었어요. 예, 어. 예. 어, 그럼 그런데 이제 예, 그걸 예. 이제 제가 여담이고, 예. 이제 우리 이제 뭐 알다시피 선거 때마다, 그리고 지금 장관 후보자 중에서 또, 그 후보 아들이 또 군대를 안 간 것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현역 덥지고. 판정을 받고도 안 가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를 격을 낮추는 그런 아주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그 사회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가 사라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갈등의 핵이 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는 BTS는 면제시켜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아, 그게 이제 첫 번째 근거다. 예. 네. 이게 몰라. 이게 좋은 근거는 아니지만은.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현실 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 지도층, 고위층에 왜 그렇게 유독 병역을 면탈한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예. 자, 이 병역 특례제도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특례제도가 좀 어떤 한계, 문제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병역 특례제도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아마 앵커님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옛날에 한국전쟁 할 때, 네. 총알 쏜 병사들이 빽 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빽이 없어서 군대를 아. 가서, 끌려가서 빽 하고 죽었다고.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예전에 있었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저는. 아, 그러세요? 예. 예, 이제,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정서들이 국민들 사이에 억눌려 있다가, 이제, 독재 정부가 이런 정서를 좀 눌러줘야, 아니, 그러니까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알기로 아마 70년대 초일 겁니다. 70년, 한 73년도? 네. 그때쯤에 유신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특례제도라는 게 예.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징병제도가 너무 가혹하고 군대 이제 문화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산업화를 예, 이끌어갈 인재들 또는 우리 사회를 빛낼 인재들 아, 이런 이제 인재들을 가려 뽑아서 특례제도를 줬는데 예. 이 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제 보면은 이 국위선양이라는 오래된 이제 우리 후진국 시절에 쓰던 그런 용어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 특례제도를 가리는 그런 좀 아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90년대 후반부터 이걸 손보자는 얘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이제 뭐 이런 저런 논리로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맞아요. 그런 예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았죠. 예, 사실 우리 지금 특례를 보면은 뭐 산업체 특례가 있죠. 그리고 네네. 운동선수 특례 다들 아시다시피 또 예술인 특례 뭐 크게 봐서 한 이 정도 분류를 그렇죠? 할 수 있을 네네. 것 같은데. 아, 사실은 이 특례 중에서도 유독 순수 예술은 또 받아주는데 대중 예술에만 이렇게 박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과연 예. BTS가 병역 특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건가? 예? 다른 특례에 비해서. 예.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논쟁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국방부에서 이제 BTS한테 이런 면제를 허락하면은 예. 대중 문화 예술인에게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방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우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그게 기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BTS 같은 그룹이 연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예. 있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BTS 그 몇 명이나 된다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BTS 같은 이 그룹이 한 세계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존재고,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서양의 팝스타 비틀즈나 퀸 같은 그런 그룹에 환호하는 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개성, 그리고 독특한 그 아우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팬들이 네.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그들이고, BTS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커나가는 그룹이고, 그게 마침 대한민국의 그룹이기 때문에 군대 문제에 이게 걸려서 지금 뭔가 불운을 이제 자초하는 일이 올까봐 예. 아,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BTS를 병역 면제를 해주면 그럼 너도 나도 해달라 할 거 아니냐. 이건 기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네. 뭐 비틀즈나 퀸이 처음 나왔을 때 뭐 계속해서 이 정도 되는 그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유일무이한 네. 존재들이 네. 뭐 마이클 네. 잭슨 뭐 이거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비틀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네. 또 나온다면 좋은 거고요, 사실.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자, 제가 볼 때는 예. 뭐 해도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이럴 거면 하는 게 낫죠. 아, 긍정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BTS 병역 특례 말고도 병역과 관련해서 좀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BTS까지 만약 특례를 주고 그 다음에 특례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아, BTS까지만 주고 그 다음에는 네.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 특례를. 네. 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예. 또 하나 근본적인 건 이제 이 병역제도 자체를 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모병제 쪽으로.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대한민국 군 체제 인구 격감이라든가 또 사회에서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군대의 역할이라든가 군대의 존재감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다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군대도 이중 분단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투력이 있는 군대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모병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특례제도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논란이 될 바에. 그리고 군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낫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외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네. 뭐 말 나온 김에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아,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동안 이제 이런 걸 생각하면 그동안 그 군대 생활한 병사들이 너무 억울하게 국가에 이제 헌신을 한 거에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고 앞으로 병사들이 이런 그,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저희 뭐야, 행복하게 군대 생활을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초급 장교들이나 부사관들이나 예. 그들의 대우도 이제 같이 거기에 맞춰서 더 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맞게 재원은 또 막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 한참 젊을 때 국가를 네. 위해서 요즘은 18개월인가요? 그렇죠. 예. 18개월 네, 이렇게 네. 군대에 있는데. 네. 아, 최저시급 정도는 줘야죠. 예, 월급 200만 원 시대. 네. 자, 이게 이제 언제 이제 현실화될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네, 네. 자, 네. 오늘 BTS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교수님 BTS 아미 같으신데요?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오늘 전혀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